다 넣어주셨다. 데뷔 26년 차 배우 이세영. IF 시절부터 모은 출연료 행방. 배우 이세영이 배우 활동을 하며 번 출연료에 대해 밝혔다.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는 이세영이 단독 게스트로 출연했다. 이날 이세영은 나를 맞춰가 코너에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충격적인 걸 목격하고 한 말이 있다. 그게 무엇일 것 같냐는 문제를 냈다. 민경우는 세영이는 출연료가 300만원인 줄 알았다. 근데 알고 보니 엄마가 500만원을 받았다며 정답을 추측해 웃음을 자아냈다. 이에 26년 차 배우인 이세영의 출연료가 화두에 올랐다. 서정훈은 미성년자니까 돈을 다 어머니가 관리하셨을 거 아니냐고 거들었다. 이세영은 그래도 내 계좌가 있으니까 내 명의로 된 통장에 어머니가 다 넣어주셨다고 설명했다. 김해철이 과연 다 들어갔을까? 라고 의문을 품자 이세영은 다 들어갔다. 나는 그때그때 확인했다. 어머니께서 일부러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다고 답했다. 이상민은 어머니를 100% 믿지는 마라. 나 한창 활동할 때 엄마가 집 3억 5천 주고 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2억 5천 주고 샀더라라며 웃었다. 강호동은 한번 안 웃기고 말지라며 황당해했다. 한편 이세영은 1996년 SBS 드라마 형제의 강으로 데뷔했다. 올해 31살인 이세영은 26년 차 배우다.